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축하하는 오찬 모임을 국가원로의 부산광역시 원로회의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축하 행사하기 전에 국민 의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상에 있는 국기를 보시고 국기에 대하여 경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네, 김석조 우리 상임부장이 나오셔서 그간의 인사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 모시겠습니다. 아 여러분 정말 우리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참 이번 윤석열 그 후보님이 24만 약 한 7천 표 정도로 이래가지고 이재명 후보를 제압을 했었습니다. 24만 7천 아니라 247표 이기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이긴 거는 확실한 겁니다. 예. 왜 이렇게 하느냐? 정말 우리가 다들 너무나 열심히 했고 또 정말 우리 국가원로회의에서 정말 앞장을 섰다 해도 과언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24만 7천 표 끝에 마지막 그것도 우리가 끈질 수가 있었다는 그런 점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하고 역시 우리 윤석열 당선인도 엄청 국가원로회의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단체는 바른 사람, 올곧고 바른 사람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도 맞이하지 않게 됐느냐 그런 또 생각을 갖고 성철 스님도 이런 말씀을 했답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런 말로 했답니다. 제가 볼 때는 또 산은 큰 그 산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만한 큰 웅비의 힘을 나는 나타낸다고 생각을 했고 물은 물이다 그런 것은 물이 정말로 순수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맑고 깨끗한 물이 돼야 되지 그 물이 수채물이 되고 더러운 시궁창물이 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나는 그 시궁창물이 지난 과거에 이 정권이 어떻게 했느냐 그 모든 점을 되돌려 볼 때 이건 시궁창물보다 더한 그런 물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콩나물을 심어보면은 콩나물을 물로 주면서 캐어보면은 모든 콩나물은 골고게 쫙 올라옵니다. 올고전 우리 국가원로 이 사이에서 옆으로 클 수가 없고 옆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다
다들 올바른 사람, 올바른 각오, 바른 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바르게 일이 이루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정말 고맙고, 또 6월 1일 날 되면은 지방선거 또 있습니다. 시장선거,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비례대표 엄청 많습니다. 그보다 또 중요한 것은 정치도 중요하지만은 교육이 바로 돼야 정치가 바로 되고 나라가 바로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바른 교육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또 보수 쪽에서 단일화로 해가지고 우리 또 이 국가원로회의에서 주축이 돼서 그 여섯 분이나 되는 우리 보수 쪽에서 단일화 해가지고 단 한 사람 하윤수를 선정하고 뽑았었습니다. 그 단일화 하는데 가장 주축을 하고 제일 수고가 많았던 분이 우리 국가원로회의에 이 자리에 계시는 조금세 우리 국가원로회의의 공동대표님이 주축이 돼서 단일화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서 이렇게 만드는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해서 교육감도 우리 힘으로 올곧고 바른 사람을 우리가 선택해서 뽑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야 정치와 나라가 다들 어릴 때부터 올바른 교육을 통해서 바로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부산광역시청 시의원 신숙희 위촉장 귀하를 국가원로회의에 부산광역시 원로회의 원로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22년 3월 25일 사단법인 국가원로회의 상임주장 이상훈 박광용 부산 광역시 상임의장 김석조. 네, 큰 박수 해주시고요. 백신도 같이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진 좀 찍어주시고요.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다음은 안재문 회장님이십니다. 부산 법무사의 회장 안재문 위촉장 귀하를 국가원로회의 부산광역시 원로회의 원로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이상 내용은 같습니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귀한 교원들 타입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이영숙 예, 전 시의원님 예, 내용은 같습니다. 위촉장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강지영 한국장애기전협회 회장 정책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북경대학교 하봉규 교수님을 원로회의에 부산광역시 정책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잠깐만. 네. 네. 근데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그 우리 회원 중에서 한 분을 간단히 내가 소개를 드리려 합니다. 하봉규. 네네. 네. 소개 좀 해요. 아, 네네네. 별도. 아, 네. 그 우리 하봉규 교수님은 북경대학교 교수님인데 워커 장군 그 우리가 기념 그 북경대 안에 있으면서
그 6.25 때에 유엔이 파병했던 그런 내용들을 나중에 잠깐 나오셔서 다 이렇게 행사하고 그렇게 좀 소개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한일 하고 있어서 저희 그 국가원로회의에 정책위원으로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 다시 그 잠깐 직접 얘기 듣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또 우리 국가원로회에서 했던 일들과 교육감 단일화를 하는데 굉장한 수고를 하신 조금씩 우리 공동대표님 모시고 그동안의 경과에 대한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우리 부산 국가원로회의 이문님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또 이 참 노고를 이끌고 우리 또 김계춘 신부님도 오시고 또 멀리 이원종 또 총장님도 오셨고 또 이번에 또 신임 또 우리 여기 회원으로 이 우리 그 보수의 대표인 전사입니다. 전사 우리 하봉규 교수님도 오시고 또 우리 이영숙 그 신숙이 이영숙 또 전 시우님도 뭐 또 귀한 분들이 많이 우리 안재문 또 우리 회원님은 우리 법무사 부산의 그 대표입니다. 그래서 쟁쟁한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래서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된 거는 저는 내가요 우리 김수 회장하고 시당 고문을 맡고 있는데 그 국회의원들 제가 한 우리 김 회장하고 질타라고 했는데 이 국회의원들 정치권의 그 노력은 너무나 미미했어요. 어떤 면에서 임진대란한테 우리 각재우라든가 또 조원 정문부 이런 어병장들이 나를 구한식으로 이 우리 국민들 애국심이 강한 어병들이 이 나를 구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찬 같습니다만은 전번에 우리 국가원로회의가 정말 큰일을 했어요. 오늘 그 서울서 이원종 또 우리 총장 오셨는데 저하고 김승규 회장하고 이제 이원종 우리 총장한테 건의를 했어요. 또 우리 근영 회장한테도 우리 국가원로회의가 정말 노란 위기에 처한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뭔가 어떤 특단의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 이원종 총장님이 그 국가원로 임원들 회의를 해가지고 정말 역사적으로 처음 이 정치 대통령 선거에 이런 입장품을 안 했는데 조선립이 전면 강구를 했어요. 이거는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닌가. 그다음에 또 그 근영의 장관이라는 이런 분들이 성훈 장관님하고 근영의 장관 중심이 돼가지고 장성들이 또 대거 또 지지선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큰 우리 개그다. 우리 윤종 총장님 좀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또 부산의 경우에는 우리 김숙지 의장하고도 저하고 남 목사님하고 또 몇 분들이 의논을 해가지고 우리 부산에도 이 광고를 한번 내자. 광고를. 이래가지고 부산일보하고 국제, 부산일보 전면 광고, 제일 뒷면에 그 다음에 국제신문은 그 두 번을 냈어요. 두 번을. 그래서 이제 세 번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우리 근영의 원장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 이러는데 그래서 광고를 내자는 이제 뜻이 일치가 돼가지고 아마 전국적으로 전면 광고를 세 번 낸 데는 우리 부산밖에 없습니다. 국가원로회에서. 그래서 앞에 또 우리 중앙에서 조선일보도 전면 광고 내고 그래서 이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 만드는데 국가 헌로회가 가장 큰 기회를 하지 않았는가 그런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앞으로 이제 큰 행사가 백선미 장군 추모 행사 그때도 지금 아마 내년부터는 우리 김숙이 의장하고 또 의논을 해가지고 새로운 보수 시장이 되면 좀 지원을 좀 받는 방향도 하고 올해는 대통령 선거도 있는데 내년에는 뭐 제일 큰 행사가 백선미 장군 추모 행사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나중에 7월 달에 한번 그런 행사를 할 때 또 저하고 또 김 의장님 생각은 또 광고를 한번 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그 교육감 단일화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2014년도에 그 이 교육감 단일화 직선제가
2007년부터 부산에 처음 되고 2010년도에 전면 실시가 되는데 그때는 로또 교육감이라고 이제 보수 강세제인은 1번 지우면 되고 민주당 강세제인은 2번 지우면 되고 이래가지고 그때는 우리가 난립이 돼도 보수 강세제가 많아가지고 10명이 우리 보수가 됐어요. 6명이 진보 좌파가 되고 그런데 2014년도부터 이게 문제가 많다 해가지고 로또 교육감 되니까 그 번호가 없이 이 교번제 뺑뺑이 돌립니다. 해운대에 하윤수가 되면 먼저 놓으면 그 다음에 그 남구 같은 데는 또 김석중이 하고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교육감 선거 자체가 깜깜이 선거거든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잘 모릅니다. 저 사람이 어떤 그 과거의 전력이나 그런 모르고 누가 마이 이름이 알려져 있는가 인지도 싸움에서 이기거든요. 그 다음에 또 보수는 분열이 돼가지고 난립이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14년도에 제가 요 단일화 추진위원장을 했는데 해도 단일화가 안 돼가지고 보수가 6명 진보 좌파가 1명 6대1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김석중 교육감이 당선된 거예요. 그 다음에 2018년도의 경우에는 반쯤 단일화 되는데 단일화 되고 나서 또 둘이가 또 놓아버렸어요. 그래서 3명이 보수, 1명이 진보 좌파, 3대1로 돼가지고 또 김석중이 됐거든요. 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이제 그런 현상이 2018년도에는 우리가 참패가 해가지고 진보 좌파 14명, 그 다음에 보수가 3명입니다. 대구, 경북, 대전. 대구 경북은 뭐 그나마 굉장히 강한 지역이니까 그래서 13명이 되어버렸는데 지금 우리가 이 선진국 중에서 OECD 국가 중에서 이 이념으로 이렇게 혼란스러운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뭐 남북이 양난되어 있는 그런 곳이지만도 월남 이거보다 더 심해요 지금. 오히려 베트남보다도 더 심한데 가장 큰 원인이 이 도울 김용무기가 2014년도에 13명 진보 좌파 교육감이 돼가지고 유명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에 13명의 우리 진보 교육감이 된 거는 노무현 대통령이, 노무현이가 대통령이 된 것보다도 더 의미가 깊다. 그 의미는 대통령 된 것보다도 교육감 13명이 된 게 저한테는 앞으로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앞으로 장기 집권하는데. 그런 유명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감이 13명이 되다 보니까 이 좌파 정권에다가 되니까 이념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 박용재라고 저 진주교대 교수가 있었는데 6학년 4회 교과서에 위장으로 도장을 갖다가 도용해가지고 213군데를 꽂혔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은 건국, 북한 인민공화국 건국,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입니다. 대한민국 수립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역사를 완전히 해버리거든요. 이러니까 이런 보수 진보 교육감들이 학생들의 인연교육을 시키니까 젊은 애들이 보는 그 교과서는 이럴 경우에는 정통성을 갖다 북한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남북 분단의 원흉을 시작해요. 이승만 대통령으로 인해서 남북이 분열됐다. 그 다음에 그 박정희 대통령은 인권 탄압으로 인해 가지고 가장 그 인권 탄압을 많이 한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다. 사실상 이승만 박사가 대한민국 건국하고 박정희 대통령 산업을 해 가지고 그래 안 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젊은들 세뇌를 시켜버리거든요. 이것이 이제 가장 우리 그 나라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국론 분열의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우리 교육감 선거를 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이 부산에 제가 요 단일화 추진위원회마다 2월 12일 14일 날 단일화 선거를 시켰습니다. 하윤수 그 후보로 전 교대 총장이고 또 한국교총회장을 두 번 했어요. 또 하윤수 후보는 독립운동가 후예입니다. 자기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종조부가 독립운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명가입니다. 그런 인물인데, 그래서 이제 가장 제가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이 선거가 깜깜한 선거이기 때문에 우리 그 시민들이 잘 모르거든요. 저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갖다가 우리가 유념을 해줘야 되고, 전국적으로 지금 단일화가 부산 말고는 아무데 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단일화가 안 되게 되면 이 교육감 선거는 필패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이 좀 많은 성원을 해주시고, 특히 요 부산 교육감에 각별한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 부산은 이 우리 보수 교육감이 지금 우리 부산이 전국적으로 가장 지금 서울대학교 진학률이 10입니다. 12. 경남보다 대전이나 그 대구보다도 훨씬 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울대까지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도 지금 학력 저하 현상이 부산이 가장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번에는 보수 교육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대통령 당선에 관한 국가원로회의에서 추구한 것과 교육감 단일화의 어떤 내용들을 조원석 공동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번 더 우리 경례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서울의 이야기를 좀 듣고 또 우리 김계춘 신부님의 이야기를 좀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 김재 신부님 먼저 얘기 들을까요? 네. 우리 예, 고문으로 수고하시는 참 연세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활동하시고 특히 서울의 활동에서도 열심히 지원하고 부산에도 하셨던 우리 김계춘 신부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천주교 원로 신부라고 그러고 또 군에 오래 있었고 국방 관계 또 여러 가지 좌파 척결 하는 그런 데 앞장서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또 원로회 또 장 고문이 됐고 중앙 고문도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선거가 좀 잘 됐고 하려면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산주의를 막은 데 대한 여러 공로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자축하고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계춘 신부님 감사드리고요. 그 축하하는 오차 모임인데 너무 분위기가 딱딱한 것 같아서 목도 좀 축이시고 근데 한번 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앞으로 우리 연로 회원님들 건강하시고 또 하시는 일에 발전 있으시고 잔을 드시고 잔을 네 더욱더 우리 친목에 의해서 제가 건배를 하겠습니다. 옛날에도 당신이 최고야 했지만 지금도 옆으로 보시고 옆을 누구를 향해서 일단 보십시오. 옆에 누구를 보세요. 당신이 최고야를 세 분을 외치겠습니다. 제가 하면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은 최고야. 최고야, 최고야.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근철 우리 공동회장님, 네 앞에 나오셔서 자 다시 한번 더 예 잔을 좀 채우시고 식사하는 장소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선 목을 좀 축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근철 회장님 잠깐 한 말씀 하시고 건배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우리 김석조 회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정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기업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나라가 바로 서고 우리 기업인들이 제대로 사업할 수 있는 바탕을 깔아주고 정도로 이끌어줄 때 우리 기업인들은 힘을 가지고 국가 발전을 위해서 이익을 담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참석하신 분들 윤 대통령 당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기 계시는 여러분 원로위원 여러분들께서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하셔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축하도 해주고 또 나라가 바로 서는 것도 보고 또 기업인들이 정말 이제 지금은 우리나라도 1등 국가가 되었죠. 그래서 1등 국가를 만드는데 여러분들 다 누리셔야 안 되겠습니까? 예, 건강하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건배제의를 하겠습니다. 잔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발전을 예! 예, 총장님 한번 나오셔서 우리 공동의장 되시는 예, 김민식 총장님께서 짧게 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헌신하시는 우리 원로 회의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수호하는 데 헌신하는 일을 함께 합시다. 그래서 건배하면은 함께 합시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건배 함께 합시다. 또 우리 부산시를 위해서도 크게 일하셨던 우리 신숙 의원님, 우리 원로회의에 들어온 걸 환영하면서 우리 건배제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입 회원으로서 이렇게 함께 하게 된 것에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나라와 또 우리들의 건강과 발전을 위해서 제가 건배 제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건강해야 나라도 건강합니다. 건강을 위하여. 감사합니다. 네, 우리 큰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국가원로회의를 정말 앞장서서 이끄시는데 큰 수고를 하시고, 제가 서울을 찾아다니는데 가보면 정말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이원정 사무총장님께서 서울의 모든 우리 원로회의의 의장님과 회원을 대표해서 어젯밤에 내려오셨습니다. 자, 우리 큰 박수 한번,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네, 우리 서울 소식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고 축하드린다고 인사 다시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제가 축하하는 뜻은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이 나라 살렸기 때문에 축하드리고요. 여러분들 덕에 우리 자손들의 미래가 밝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위촉받으신 신입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번 선거는 저희 어르신들 말씀하셨지만 체제 전쟁이었습니다. 윤석열 후보 그분을 앞세워가지고 제 전쟁에 이긴 겁니다. 지난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저희는 자유시장 경제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가느냐, 통제 경제체제에서 공산주의 국가로 가느냐 하는 갈림길에서 투쟁을 했었던 겁니다. 그게 이기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마 이민 간다고 하신 분도 많으셨을 겁니다. 이번 선거가 잘못되었을 때. 아마 개표하면서 초저녁에 졌을 때 여러분들 절망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밤새 주무시지 못하고 새벽 4시경에는 아마 눈물을 흘리셨던 분도 계실 겁니다. 그 눈물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하는 자유민주주의 발음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 자신도 밤새껏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이라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바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잘할지는 사실 미지수입니다. 어제 제가 박근혜 대통령 사저에 들어실 때 갔다 왔습니다. 지난주에도 갔다 오고 이번 주에도 11시 도착해서 쭉 봐왔습니다. 그게 참여했던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외칠 때, 아,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가 선거 투표 잘하고 운동 잘해가지고 이겼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졌으면은 그런 언론에서 관심, 아마 국민들이 그 경상북도 달성군 육아업에
모여가지고 환영할 수 있었을까 하면은 참 끔찍하게 됐었습니다. 앞으로 6월달 선거, 앞서 많은 우리 의장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100년 대계를 좌우한다는 교육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일일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부산시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이재명의 38.12% 15%, 윤석열 후보 당선이 58.25%, 약 20% 이상의 차를 가지고 승리해 줬기 때문에 이 나라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저 스스로도 편히 잠잘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6월 선거는 더 중요합니다. 여소 야대 국회에서 저기가 바라는 자유민주국가가 바로 쓰려고 그러면은 이번 지방자치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게 국민의 여론이와 바람이라고 지금 거대 야당이 인식을 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여러분들께 지방자치선거 정말 대통령선거 못지않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때 결과가 좋아진다면 시작입니다. 앞으로 남은 5년 후에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제 저희들은 5년 후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국가원로회의는 광주, 전남 또 금년에는 원로회의 지부를 만들 겁니다. 대구, 경북, 울산, 경남 할 것 아니라 그리고 새벽에 미국의 서부 지역 인사들하고 카톡을 통화했습니다만 서부, 동부 지역 원로회의 금년에 만들 생각입니다. 미국과 더 공고히 교류를 하기 위해서 Congressional Honor Society Club과 저희와 MOU 체결을 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쯤에는 저희 대표단이 미국 가서 미국과 교류 MOU 체결하고 동서부 지역에 지부 설립하고 돌아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부터 저희들은 4년 후를 다음 대통령 선거를 대비하고자 합니다. 국가원로회의 부산광역시 지부 겸 부산광역시 원로회의 여러분들께서도 회원 배가와 조직을 더 확대하시고 부산 시민들한테 다가가는 진정한 부산 광역시의 원로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야 5년 후에 대통령 선거에서 이 나라 지키고 그때 가서야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100년, 200년 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이원종 사무총장님께서 본부를 대표해서 인사해 주셨습니다. 오늘 동아대학교 하형주 교수님은 인수위원회 연락을 받고 서울로 이렇게 올라가는 바람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저희 위원들 가운데, 회원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이번 정부의 좋은 일로 참여할 분들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 신입 회원이지만 부경대학교에서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6.25 때의 유엔군 참여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계시는 우리 하봉규 교수님 잠깐 나오셔서 장시간 얘기지는 못하지만 중요성에 관한 몇 가지 중요한 사항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시사하는 그런 글을 쓰셨는데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고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하봉규 교수님 잠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그 부경대학은 6.25 당시에 유일한 대학이었습니다. 일본이 만든 대학이었기 때문에 6.25 당시 미군에 징발이 되어서 그 당시 유엔 본부와 또
워크 캠프라고 하는 그 당시 유엔군 지상군 사령관이었던 워크 장군님이 전쟁 지소를 급히 만들었습니다. 그 건물이 아직 70년 동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지역 주민들, 지역민들의 요청으로 유엔 연구소를 만들고 워커 장군을 추모하는 사업을 여러 건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3월 이달 31일 날 이제 일주일 뒤입니다. 3월 뒤에 워커 장군님을 위한 그동안 우리가 만들었던 여러 가지 추모 행사 또 그 음악회 추모 음악회 또 도자기 뭐 또 워커 기념 와인까지 만들어서 이제 그것을 기증하기로 했습니다만은 그 당초는 많은 사람들이 가게 돼 있었는데 미팔군에서 워낙 팬데믹으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두 사람만 오도록 그리 요청이 왔기 때문에 좀 약속하게 진행을 할 겁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방금 전에 이원종 이 총장님께서 말씀처럼 저는 왜 이런 일을 하느냐 하면은 저는 정치학을 하다 보니 저는 사실은 대학에 가기 전에 먼저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계실 때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뜻을 품고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신촌에서 제가 서강대학에 다니게 됐는데요. 그 신촌에서 만난 수많은 학생들, 대학원생 혹은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전두환 대통령은 악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독일에 공부를 하게 되어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독일은 우리하고 너무나 달랐습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니까 독일은 동독 같은 경우에는 가자마자 동독에서 유학 온 학생이 수독의 대학에 유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차를 타니까 동독에서 고향 방문단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동독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여름에는 인근 사회주의 국가에 휴가까지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북한은 지금 인간 이하의 정권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에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지금 아프리카가 암흑의 대륙인데 약 2,500불 정도 GDP가 됩니다만은 북한은 1,500불도 안 됩니다. 그런데 또 불가사의하게도 전 세계에서 가장 그동안 70년 동안 가장 성공한 나라 대한민국이 3만 불 살고 있는데 이 건국을 한 것도 모르고 또 건국을 했던 하고 조국 근대로 했던 박정희 대통령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안타까워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틈틈이 저는 이제 이번에 마침 카톡도 이제 됐기 때문에 제 글도 보내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함께 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주위에도 일본이나 중국이나 대만이나 이렇게 심지어는 베트남을 가더라도 자기 건국한 사람이 전부 다 도로 또 기념관 화폐도 다 나와 있습니다만 한국만은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꾸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라고 생각해서 저는 정치학을 전공했지만은 그 당시 전두환 대통령을 욕하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제가 한 말은 있습니다. 뭐냐? 당신은 그렇게 나쁘다고 이야기하는데 당신은 그러면은 전쟁이 났을 때 공산당하고 싸우겠다고 군무에 들어간 사람 그리고 월남전에 참전한 용사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당신은 그렇게 하고 나서 욕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저는 독일에 가서 보면서 독일이 얼마나 보수적인 나라인가. 아까 했지만 독일은 동독은 무력 도발도 한 적이 없습니다만은 수독은 절대 동독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했기에 마침내 통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만약에 김구라든가 김일성과 손을 잡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절대 손을 잡지 않아야 된다는 이 원칙을 수독인 지켰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왜? 저는 수독에 가면서 수독의 유명한 에르하르트 수상이 한국에 특별하게 박정희 대통령을 좋아해서 원조를 주고 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걸 보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이 자리를 같이 해서 앞으로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만 끝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봉규 교수님, 대학에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토의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앞으로도 한번 갖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우리 귀한 분들이 정책위원으로 돌아오게 돼서 굉장히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그 이번에 지방자치 6월 1일 선거에 우리 위원 가운데 출마해서 지금 준비하는 분들이 계셔서 잠깐 그분들 나와서 인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몇 번 설계식이지 앞에 나가. 네네, 그러니까요. 한번 우리 그 같이 한번 나오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번에 지방자치 준비하는 분들, 우리 조문선 의원부터 우리 저게 강치원 원장님, 그 다음에 강무길, 우리 이번에 구청장, 해운대구청장으로 토요일 날. 한선신. 예, 우리 한선신, 우리 원장님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딱 나오시죠. 우리가 크게 격려도 한번 해드리고, 진짜 건배를 한번 해드릴 것입니다. 우리 한선신 원장님, 이사장님, 또 이번에 지방선거에 나 준비하시는 분 또 있나요? 제가, 예, 좀 서로 붙어치고, 예. 예. 자기 소개 한번. 그럼요. 예, 그 자, 제가 자기 소개 다 예. 저 조금요 붙으시고. 좀 사이좋게 좀 이게 붙자. 자. 예. 자기 소개 예, 좀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강치영입니다. 저는 라이브 영수 목사님 소개로 이 회의에 가입했습니다. 사람은 한국 장기인 협회 강치영입니다. 저는 부산 진구의 당관동 부암성 지역의 시의원으로 예비 후보 등록을 하였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저는 강무길 전 시의원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네. 저는 해운대구에서 구의원 시의원을 역임했고 이번에 해운대구 구청장으로 등록해 가지고 내일 이제 그 선거 사무실 개소식을 하고 해운대는 하벌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후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선을 할 것 같은데 여기 있는 국가원로위원님들 좀 많이 이렇게 홍보해 주시고 열심히 해가지고 꼭 해운대구 청산 당선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수영구 한가족 요양병원 전 이사장 한선심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에 선거에 아직까지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윤석열 정부 탄생을 위해서 여기 계신 국교 원로 의원님들 정말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정말 자유 대한민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우리 또 지킬 수 있다는 그 희망을 갖게 돼서 저는 너무너무 안도와 자랑스럽고 또 대단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선거는 아직까지 제가 좀 준비 중이라서 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하구 제1선거구 부산광역시의원에 출마한 조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사하구 제1선거구는 계정동입니다. 계정 1, 2, 3, 4동에서 동이 4개입니다. 그래서 사하구는 그 갑은 있는데 갑에서 시의원 2명, 을에서 시의원 2분 이렇게 선출하게 되는데 저는 사하구 제1선거구 계정 1, 2, 3, 4동에 출마한 조문선입니다. 제가 사하구에서 직전에 구의원을 했었고 이번에 이제 시의원을 출마하고 당선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당선이 되면 또 우리 부산시와 사하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나중에 구청장도 하고 시장도 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나중에 잘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 부분은 시장까지 한 해보는 게 제 꿈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이번 선거에 그 시의원에 꼭 당선되도록 열심히 할 테니까 개정동 사시는 지인들이 있으면 조문선 찍어주라고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네 분을 위해서 네, 당선 꿈을 이루어서
부산시정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힘껏 일하시라고 큰 격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시고요. 여러분들 가실 때에 선물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회원 수첩입니다. 지난번 서울에 12분 올라가셨는데 그분은 수첩을 미리 가져가셨기 때문에 별도로 포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선물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쇼핑백을 준비해서 담았는데 서울에 가신 분은 이 수첩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조문선 의원님한테 가셔서 이거 수첩 없는 거를 받으시고 지난번에 서울에 안 가신 분은 별도로 또 이 수첩과 본부에서 우리 국가원로회에서 도자기를 만들었습니다. 아주 고급 도자기를 만들었는데 그 도자기 컵 세트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부산일보국제신문에 이렇게 전면 광고난 내용을 기념입니다. 여러분 이름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문을 다 담았습니다. 이걸 신문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국가원로의 창립 30주년 기념식 팜프렛도 우리가 하고 있는 단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또 역사도 아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것도 가져가시고요. 1분만. 네네. 그 다음에 그 푸드 앤 메디신에서 식약전을 잡지를 하나 줬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사단법인 나눔 기쁨에 있는 내용의 어떠한 취재가 있어서 참고하시라고 드렸습니다. 여기 간지를 꼽아놨습니다. 가서 보시고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사무총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보충 설명 좀 드리려고요. 우선 오늘 네 분 나오셨는데요. 2008년도에 팜플렛이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저희 국가원로의 회원이셨어요. 지도위원이셨거든요. 그분이 대통령 되셨으니까 국가원로회가 굉장히 기가 강합니다. 대부분 다 성공하실 기원들이고요. 이 팜플렛은 사실은 홍보식장은 뜬 겁니다. 이게 만들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은 저희가 1991년 7월 7일 날 33분의 그 당시에 어르신들이 중심이 되셔가지고 종교계 대표장을 포함해가지고 출범했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뭐 간략하게 경과 보고도 넣어놨습니다. 오늘 나 보시면 어떻게 흘러갔구나 이해하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준비한 도자기는 사실 머그컵입니다. 국가원로회의 로고가 들어가 있는 머그컵입니다. 그 컵 세트가 부부 세트에 두 개 들어있는 걸 준비를 했는데 그거는 안에 내용이 들어있을 것 같은데 계림환용 원석하고 우리 국민 역량에는 최고석을 유약에 섞어가지고 만드는 특허품입니다. 그 물을 마시면은 건강에도 굉장히 그 물이 중화돼가지고 독성이 없어져가지고 굉장히 뭐 위장병도 고친다 그러는데 사실은 위장병 안 나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수첩은 앞으로 원래 수첩 참여하신 위원님들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는데 이제 앞으로 매년 저희가 수첩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이제 저희 국가원로회의 회원증과 같은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김찬령을 남겨두는 게 다음 후위를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나오셔서 김찬령하고 크게 박수 치면서 마치도록 하고요. 김찬령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수가 한 번 끝일까? 예. 자, 그냥 한번 찍고 또 우리 화이팅해서 한번 찍겠습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맞아. 하나, 둘, 셋. 자, 하나 주면요. 네. 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한번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고생 해주십시오. 네. 윤석열 한번 대통령을 한번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축하합니다.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